저 위쪽. 정말 비참하고 왔는데 송문이 형이 저기서 제 공 침 흘리면서 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흘린 공을 치려고 침 흘린다고? 네. 몇 프로 던졌냐고 공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해주세요. 스코어. 송문이 형, 송문이 형 이제 여기 기록되니까 300점 때 봐요. 뭐라고 했어요 성문 선수가 정확하게? 이게 입 닦으면서 공 맛있겠다고. 아 혼내주겠다고 듣고. 아 300점 기다리라고? 네. 야구장 바로 옆에 맛집이 생겼냐? 아 치우는 거야. 침 흘렸어 나. 아 너무 맛있겠다 여기다. 와 씨. 그냥 입 닦으면 좋은 거잖아. 제가 오늘 50개 했는데 거의 40개 넘고 나서 왔거든요. 힘 다 빠졌을 때. 아니 근데 올해 풀타임 선발 던지면서 40개 던지고 힘들었어. 아 지금 너무 많이 너무 약하다. 너무 입만 살아있다. 송성원 선수 확실히 되게 맵게 얘기하네. 네, 박수 봐요. 아, 아 대답은 안 맞추지. 근데 몸 쪽은 던질 수 있잖아. 깊게 써도 되죠? 깊게. 그럼 왜 거울이요? 아니, 겁 줘야지 타자를. 능으로 나 이길 자신 없어? 일단 찍어놓고. 아. 네. 와. 요즘 애들 할 말을 너무 잘해. 네, 배워가지고. 요즘 애들은 너무 머릿속에 있는 말 혼자 다 하니까. 아, 요즘 애들 아니에요? 성성 선수는? 전 아니죠. 근데 제가 실감하고 있다니까요. 신준호 같은 애들. 예를 들면. 아, 저한테 방금 제가 이거를 네. 새로 맞추고. 새로 맞춰가지고 다 카드 있잖아요. 네. 보호대라고 못 챙겨왔어요. 네. 근데 보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럼 전쟁 나갔으면 죽었어요. 아, 이런다니까요. 아 이런 게 MZ 세대인가? 네, MZ 세대 진짜 무섭다 무서. 아. 말도 무섭겠다 이제. 혜성이는 MZ 세대라 하는데 MZ 세대? MZ 세대 MZ 세대 아니야? MZ 세대가 뭐라 했지? 제가 아니야 MZ 세대. 너가 MZ 세대라며 맨날. MZ세대라고 해줄까? MZ세대를 하면 안 돼? MZ세대도 되고 MZ세대로 아 마이크 얘가 마이클 잭슨 맞아 마이클 잭슨인데 계속 마이클 잭슨 너가 웃겼잖아 준우야 무슨 세대를 살아온 거야? 저는 아 해명을 해봐 선후배 간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오 보이죠 딱 제 전투장에 나가는데 형만 없으면 제가 형을 다 챙겨야 됩니다 아 그걸 나 버린 너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안 챙겨와서 지금 너가 위험하다 이거네? 저 이미 죽었죠 결과적으로 형을 챙겨주는 말인 거잖아요 저... 어, 가드 챙기라고 아니 그냥 디스예요 디스 그냥 형은 야구할 준비가 안 됐다 아... 그 말 하고 싶은데 돌려 말하는 거야 실증 위험하게 말하는 거 실증이었니? 어! 야 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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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K9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저거? 포르쉐 맞을 뻔했어요? 준호 다 빼주세요 네 맞아야지 오! 어? 와 내 차 맞추지 마 다 빼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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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